보살이 깊은 반야를 닦을 때 오늘의 봉사는 잘못되었다 하며 사바세계의 생물미를 긋고라 진정한 가르침을 그가 전하리니 세기공과 다르지 않으며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하여도 그 색은 텅 비어 없어지면 사람이 죽으면 사라진다 하니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 않고 멸하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다 하니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지는가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에도 없고 눈의 경계와 의식의 경계도 없으니 무명과 늙고 죽음이 없고 고집을 도와 지혜도 없으며 반야 바람이 따를 의지하여 열반에 이른다 하여도 이는 엉터리라 말하며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텅 빈 것이니 얻을 것도 없고 성불할 길이 없다고 하리니 미륵 불이 오시리라 진정한 깨달음을 전하시리니 그때 너희 제자들 미륵을 기다리라 하시니 사바세계의 생불 오시어 깨우침을 전하시리니 그리하여 너희 성불하리라 미륵불을 간절히 기다리라 하셨다 석가모니의 뜻을 따라 미륵불의 공사사는 밝고 온갖 괴로움을 없애며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리라